애기 많이 걸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뭐요? 이거 뭐 사칭 하는 사람 또 왔네. 아, 저 사칭이 아니고 본캐예요, 본캐. 사칭 맞잖아요. 사칭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든가. 목소리만 들어도 딱알 텐데. 아, 사칭 나가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닉네임이. 그냥 방 주제에 목소리 들으면 맞게끔 딱 얘기하면 알잖아, 되지. 얘들아. 아니, 방 주제에 맞게 얘기하면 되지. 왜 괜히 시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시죠. 방장님. 아, 이거 원래 방장 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나가주세요. 호소를 하세요? 씨발, 이상한 새끼네. 이게 기타 악보를 보내야 되네. 되겠네. 혹시 기타. 알아, 내 야, 맘에 포트야.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트야. 안녕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빵빵님. 빵빵아. 빵빵이한테 왜 그러세요? 빵빵님 앞을 피하고 반말했어요. 있어. 저 보러 가야 돼요. 반말해도 돼요. 아, 반말방이에요? 네, 자유방이에요. 포트님, 저 팬이에요. 예, 반말하지 말아주세요. 반말하지 마, 있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볼수록 신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신비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커트 방송에 뭐 나오는 하는 방이죠? 여기 공지에 써 있잖아요. 그냥 뭐 수다 떠는 입고 오시는 방이에요. 거 맞죠? 공주들끼리 수다하는 방. 공주들의 수다? 공주들아, 네. 대군을 코트님. 시청한다. 공주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예쁜 무슨 소리야? 분들이죠. 공주야, 그게 공주. 누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주예요? 여기는 제국 최고의 영의 아가씨 공주. 예? 누구예요? 제국 최고의 영의 아가씨 공주들이. 저분은 공짜로 주는 년 아니고요. 네. 제국 최고의 영의 아가씨. 말씀 좀. 아니 뭐 전기처럼 욕을 잘하던가 웃기기라던가 코트님. 혹시 그러면 이제 코트님이 왕자님인가요? 아니 전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 예. 도망갈 것 같은데? 피오나도 공주는 맞지. 그러게. 피오나도 공주는 맞지. 피오나가 슈렉에 나오는 그 저기 공주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사람 나중에 뭐 마법 걸려갖고 그래 된거 아니었나? 오크 아닌가, 오크? 혹시 코트님도 마법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제가 왕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예. 타고 나서. 저는 공주를 구경하러 온 거지. 예. 제가 뭐, 왕자는 아닙니다. 아, 좀. 아, 나 마이크가 줄여져 있었구나. 코트님 진행 좀 해보세요. 코트님 노래 좀 불러주세요, 노래. 아니 저한테 다들 이렇게 아니 뭘 요구하십니까? 노래 해주세요. 난 산. 오. 좀 냅둬라 알아서 하게. 아니 저희들 목소리로 방송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씨발 새끼. 욕하신 거예요 지금? 욕은 왜 하세요? 아 왜 욕을 하세요? 아니 근데 방장님 저런 사람 왜 제재를 안 해주세요? 아니 저희도 제맘이죠. 콘텐츠 쓰고 귀엽잖아요. 있으면 뭐좀 해보세요. 노래라도 해보세요. 아니 자꾸 저한테 시비 거는데 뭐 재롱이라도 한번 떨어. 제재 안 해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시비 안 걸면 제재 안 해요. 아 방장한테만 아니면 그만임? 네.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공주 마인드 지린다. 그죠? 아 알겠습니다. 예. 진짜 갖고 싶다. 아 죄송. 미친. 아니 욕을 쟁취하고 하시길래 싶네요.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코트님 되게 욕에 되게 예민하시다. 그러니까. 근데 아, 본인도 욕만 안 참, 하시는 그만하시면 안 거니까. 될까요? 왜 자꾸 저 왔다고 자꾸 타겟을 저한테 자꾸 아니 시비를 타겟이 거세요. 아니라 아니 저한테 집중하지 말아달라는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예요. 놀고 있었는데 자꾸 욕을 제가 한다고 님들한테 자꾸 시비 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김복수님. 아니 너 코트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잖아 개청자 개새끼야. 아니 나 코트 팬 아니야. 그러니까 개청자 팬이건 나 아니건 저한테 시비 시비새끼야. 걸지 말아달라고 김복수님. 어쨌든 스토커시잖아요. 아, 저 코트 방송 보고 따라 들어온 이거지. 거야? 존나 어리네 그냥.
그래. 새끼가 뭐 여기서 같이 몇 시간 동안 노는 척하고 있어. 중심 들어. 코트님. 아 개청자야? 누가 코트님 멘붕 보고 있어요? 아니 김복순 저 새끼 개청자인데 씨발로 하니 갑자기. 아 근데 그러면은 그 제재는 안 해주시는데 제가 빵빵이님 그럼 소리 꺼도 되나요? 그건 상관없나요?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빵빵이 한 번만 더 시비 건 소리 끌게요. 좋습니다. 예. 빵빵아 하던 거나 해. 왜 갑자기 컨셉이 바뀌어? 아, 기억 게임... 이응 기억 미음 이응님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아, 노노노. 아, 빵빵이님이요? 예. 저 게임 끝나고 해드릴게요. 게임 못 하시지 않아요? 아, 잘 못해요. 게임 할 거면 나가서 해, 개새끼야. 키보드 따닥거리지 말고. 아, 인정. 10인정. 아니, 수다방인데 게임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게임 채널을 가. 게임을 같이 할 친구가 없어요? 아니, 씨발 누가 가난내나게 선풍기를... 네, 친구들. 가난내? 아니, 지금 선풍기 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선풍기 필요하시네. 아니, 선풍기... 아니,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근데 통풍 하라는 거 있는데... 아니 집에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방 분위기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의 상징 소리 들어보세요. 와, 아, 에어컨 인증했고요. 부럽다.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와 너무 부럽다. 듀얼 코어로 돌리고 있고. 에어컨 없. 저도 한번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잘생길 남자님.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아, 하나 구비해 놔야겠다. 진행시켜. 네 인생을 진행시키시면 안 될까요? 처형 진행할게요. 예. 어, 소개팅 가난내가 존나 웃기네. 가난내란 말이 나도 웃기네. 뻘하게. 아니 가난내 나잖아. 가난내. 어디 뭐 커뮤니티에서 쓰는 단어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하나 여쭤볼게요. 감지기님. 네. 감지기님 그럼 지금 혹시 뭐 자취하세요? 네. 아 본인 전기세 다 내시고? 네. 아 무슨 일 하세요? 피카츄네. 피카츄네는 좀 아니지. 피카츄 소리야. 아. 아니 자택 경비원입니다. 아, 자택 경비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세요? 근데 뭘 감지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만 그치? 그러면 잠깐씩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나 보네. 아니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기세랑 이렇게 공과금을 다 내고 사냐고. 돈을... 엄마가 내줘요. 와. 우와 몇 살이에요? 기생충 네. 같은 년이네. 20살이요. 아 20살이면 20살이면 기생충 년인가요? 미토콘드리아로 부를게. 그거 누구보다도 지금 선풍기 틀거나 부채질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 에어컨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집에 에어컨 있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돈을 엄마가 내준다 그러니까 소리 인증해보세요. 아 집에 네?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아 야무지네. 돈 없어요. 코트님. 아 더. 코트님. 빵빵이 소리 끌게요. 네? 소리 끌게요, 님. 저도 빵빵이 소리 끌게요. 아까부터 아니 빵빵이 다른 했으면. 게 아니라 아까부터 되게 영양가 없는 소리만 하고 뭐 게임한다 그러고 좀 태도가 병신 그쵸? 같은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예. 뭐 하는 겁니까 방에서? 분탕이나 치고. 방장님. 왜 방송을 쉬시죠? 네. 공주님 방 치고는 방이 더럽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좀 뭐 진행 같은 것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네, 저 진행 안 해요. 아, 술 게임이라도 좀 하시면 안 돼요? 떡밥이라도 좀 던져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끼리 별로 얘기할게요. 방이 10명 아니, 가까이 있는데.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아이언님은 한 마디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씨발 불쑥 대가리 들이미시네? 네? 저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 뭐 농장도 아니고 가축 새끼들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방장님 아니 그런에서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냥 노는 거지. 나갈 사람 나가는 거고. 어, 저희 지금 완전 유기견이겠는데. 아니 방장님 너무 무능하신 것 같아요. 공주치고. 그러니까. 다스릴 아, 공주가 줄 알고 원래 그래야죠. 무능하죠. 공주가 아니, 하는 공주가 게 공주가 어떻게 무능해요. 공주가 하는 게 뭐냐고요. 잘생긴 남 왕자한테 시집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근데 본인이 공주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쁘세요? 네. 지랄하고 있는 거. 혹시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들어봤어요? 그 연예인 중에. 누구야?
아니 인스타 하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인스타 하세요? 저 전지현이요. 전지현. 네. 전지현 닮았어. 전지현. 전지현 혹은 이효리. 그럼요. 이쁘죠. GHC 닮으셨을 것 같아. 전두환 닮은 거 아니에요? 전두환 아니고요. 전지현이고요. 아 그럼 인스타그램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에서 안 갈게요. 제가 인증을 왜 해요? 브링클링. 이거 봐. 인증하라 그러면 다 못하네. 진행시켜. 제가 많은 이쁜 사람들 봤는데 이쁜 사람들 특은 자기 이쁘다고 그냥 그렇게 막 크게 어필을 안 하더라고요. 그쵸. 예, 못생겼을수록 결핍이 많을수록 뭔가 자기랑 자기의 거나 다른 사람을 지칭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말 들어도 타격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외적으로 씹창난 거 같은데요? 그거는 본인 아닌가요? 아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저는 얼굴 까고 하잖아요. 지금 본인 안 제가 까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까신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아 저요? 제가 까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돈 벌려고 얼굴 까는 건 아니죠. 그냥 방송하려고 얼굴 까는 거잖아요. 에이 방송 안 한 방송하면서 얼굴 안 까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결국에. 인스타그램 하긴 하세요? 한다니까요? 진짜요? 한다니까. 야, 안 믿을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씨발. 아니 그러면 입증을 해. 물어보지를 마. 내가 입증을 왜 입증을 하라고요. 해야 되는데 내가 입증을 하는 거 어떻게 당신 지금 입증시킨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소리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거.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 인증하시면 제가 그 계좌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자기 얼마였는데. 입으로 어떻게 전지현이라는 얘기를 왜 하지? 할 수도 닮았어. 있지.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지. 전지현이 광고한 못하게 치킨, 뭐야. 치킨 닮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세계잖아요. 여기 토크는 그러니까 토크는 못하게 뭐야. 여기 토크온이라는 아. 세계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랩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추워라. 아니 저 목소리가 이쁠 수가 없는데 일단 젖돼질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니 딱 들어도. 아 돼지는 본인이시잖아요. 아니 그럼 본인이 아닌 나는 좀 입증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인증이라고? 입증을 왜 해야 되냐니까요? 아니 손에서? 보통 손인증 하면은 돼지 입증 끝나거든요? 네네. 아 그럼 손인증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요? 오. 야 오. 노래하는 코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 그렇게 안 네? 하셔도 아니 근데 웃는 소리도 뭔가 족돼지 같아요. 님 거짓말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진짜로 내 스타일이긴 한데 자존감이 높은 데는 아, 어떻게 인증하면 돼요? 기론에서 올려요? 예예예. 네네 기론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를 인증해? 손인증 손인증. 돼지인지 돼지 아닌지. 진짜 하다못해 씨발 손을 인증하란다. 아니, 손등에 내가 봤을 때 담배빵 존나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토크는 이런 세계입니다. 아니 이게 뚱뚱해도 손 부분만 마를 수 있지 않나? 예예 그죠. 아니 손은 거짓말 못해요. 그냥 인싸 까줘. 손은 진짜 아 진짜 인싸 하시.. 아 지금 실친이세요? 응응. 아 그럼 진짜 이쁘신가 보네. 친구 아니죠, 근데 친구 둘이서 근데 인스 저기 뭐야 토크온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시간이 많이 나와가지고. 괴물들의 놀이. 토크온도 듀오로 하시구나. 닥치세요. 이만한 놀이터가 어디 있어? 자. 그래서 그 사진은 언제 올라오지? 아 진짜 누가 강원도가 진짜 선풍기 이렇게 틀고 있냐? 바람소리 존나 나네. 그러니까 가난네가 너무나요. 가난네 요즘 선풍기 없죠? 선풍기를 못으로 틀어요 에어컨. 그게 다 틀면 되지 않나? 진짜 추워 죽겠어 에어컨만 틀어도. 아 없네 없어서 저러네. 뭘 없어 시벌려나. 아 그럼 소리 인증 좀요. 선풍기 진짜 소리. 아니 감지기니 근데 남자한테 시벌려나는 좀 아니죠. 그럼 뭐라 해요 시발 새끼야? 예 자, 그렇게 하셔야지 시벌려나는 좀 아니죠. 시발 새끼 좀 더 상냥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시발 새끼 시발 새끼 민? 저... 어 기론에서 올라왔네요. 자 노래 코트 이렇게 보네. 썼어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진행시켜. 근데 진짜 사진 찍어서 인증했네. 막 의외로 막 손 예쁜 거 아니야? 주먹이 좀 따갑게 생겼네. 어?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에어컨 있다고 씨 에어컨 리모컨 저기다 팬이랑 붙여놓고 존나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매기시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돼지는 아님. 솔직히 진짜 이거 아, 돼지는 아님. 네, 합격.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게임. 방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저요? 저 뚜징이에요. 아 타투이스트세요? 예. 개쩐다. 멋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뭐 딱히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 지금 안 돼요. 그럼 좀 몇 언더로라도 안 될까요? 너무 들쑥날쑥하죠. 아 머리가 들쑥날쑥해요? 아니 이제 21살이고 그 작업자 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수익을 따질 때가 아니죠. 아 지금은 이제 좀 박봉이라도 지금 약간 그냥 경험 쌓기 이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미용 쪽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용실 가도 머리만 감겨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 그럼 돈을 일단 받고 일단 무조건 일을 한다? 그쵸. 의뢰가 들어오면? 돈,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작업을 한다거나 포트폴리오 문의를 지금 위주로 하고 있죠. 좀 만족스러워요? 멋있다.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네. 되게 일찍 가셔서 좋으시겠다. 그쵸. 예. 네. 아, 존중하겠습니다. 아까 뭐 돼지니 뭐니 이런 얘기했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자기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전 존중합니다. 네. 아 나도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요.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죠. 저도 공감합니다. 파이팅. 아, 지금 무직이어서. 님이 선풍기 드신 거죠? 님 선풍기 없죠? 아, 그 가난 누나는 사람. 네가 범인이구나. 아, 그 가난한 선풍기 없지. 아 하나 줘? 아니 꺼져 병신아. 그 씨발 덜렁덜렁 거리는 선풍기 가져다가 덜렁덜렁 거리는 선풍기 가져오지 말 거래. 선풍기 비하하네. 아니 뭔가 그 사회에서 쌓인 스트레스 여기서 푸시는 거 같네 방장님이. 방장님 밖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분 방장님 아니에요? 아닌데요? 사과하세요. 아, 두 분이 목소리 좀 비슷해갖고 감지기님이시구나. 아니 네, 감지기님은 무슨 일 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코트님. 아 일단 사과할게요. 예, 죄송해요. 네. 감지기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벌써 기분 가시는 아까부터 가난내니 뭐니 선풍기 덜렁덜렁거린다 그러는데 자택경비원에다가 뭐 하시는 일도 없고 부모 등골 빠는 년이 선풍기가 덜렁거리는 얘기를 한다는 게 난 좀 많이 역겹네요. 그러니까 좀 애초에 기생하는 인생인 수준에 지금 두 분이 친구라 그랬으면 21살일 텐데 안 그래요? 네네. 네. 예. 아니, 목소리도 어지러워. 비염 환자 같아갖고 목소리가 좀 별로네. 비염 있어요. 그만 때려주세요. 네. 선풍기 아 그럼 에어컨 끄세요. 네. 어지럽답니다. 선풍기도 없으면서 무슨 가난네 이러고. 아 니나 써. 아니. 손을 낮추시고. 머리가 좀 없네 진짜. 그게 다 쓸 수도 있지. 네. 심지어 그리고 제 선풍기는 그거거든요. 최신식이라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님들은 모르시죠. 아, 그거 한참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본 집에 있어요? 오 인증하세요. 본 집에 있는데 인증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없는데. 인증 없으면 없는 거죠. 그거 없다니까는 우리 집에? 아, 좀 닥쳐요. 감지기님 목소리 존나 엮여요, 니마. 네. 예. 아니, 근데 방장님은 좀 그래도 들어줄만 한데 감지기님 목소리는 뭔가 아니, 제가 지금 심한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존나 비호감임. 감기 걸렸다니까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기 병원을 가세요. 병원 가서 아니 갈 시간이 없어요. 병원 갈 시간에 투콘 해야 되거든요. 이거 투콘 할 시간에 병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지금 새벽에 2시 26분인데 어떻게 가니 병원을. 들으셨나? 동네 우원도 못 가는 시간인데. 아니 말하는 게 뭔가 존나 아까 좀 개그우먼 김숙님 같으시네. 약간 남자 초등학교 6학년생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장난이에요. 근데 좀 가난네라고 얘기한 게 좀 약간 좀 긁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니까 미안하다. 가난내 난다고 해서 아 지금 미안. 출혈이 좀 나가지고 깍두기 국물 닦아. 지혈 좀 해야 될 것 같아. 깍두기 국물 닦으래.
국물 닦고. 아, 어떤 사람이 깍두기를 붙이고 다니는 거지? 근데 약간 음식으로 비유하시는 거 보니까 먹을 걸 좀 좋아하시나 보다. 어, 그니까 이거 음식밖에 없다는 거. 먹을 거 좋아하면 안 되나? 뭐 선지 아, 흐른다고 좋아... 할까? 땡무반 흐른다고 할까? 뭐라 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얼마나 머릿속에 먹을 거밖에 없으면 깍두기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님들아, 아니, 방에 계신 남자분들 아니 근데 얹으시지? 남자분들 좀 존나 하남자 같네요 지금 뭔가 느낌이. 아 왜요? 예. 아니 가운데라고 하고 사과 한다니까 미안해. 아니 저 화 안 났어요 저는. 화 났다고 하기에는 그 땡모반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좀 닦고 얘기해. 아 근데 가난내가 나긴 해. 아직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냄새인가요 혹시? 몰라요. 네. 님 모니터 앞에서 나는 냄새 아닐까요? 땡모반이 뭐야? 땡모반 그 있어 수박 주스. 땡모반. 저 머릿속에 먹을 거 밖에 없을 때 되게 잘하시네. 땡모반? 이 이름 존나 이상한데. 몇 회예요? 아니 땡모반 좋아해서. 아, 앞자리 궁금하네. 아, 존나 웃기네. 감지기님 앞자리 1위시죠? 앞자리가 어떻게 1위니? 그럼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아니야, 아, 아니야, 코트님 앉아있잖아. 지금 뭐 서 있나요? 근데 여자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키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몸무게 100kg 넘어가면 그거 진짜 약간 심각한 거지. 코 밑에 그거 호스 끼고 다녀야 아, 되는데. 아 진짜 100kg 너무 호스 끼고 다니잖아. 아 진짜요? 여자들 키가 다니시나? 커봤자 168, 7 이럴 텐데. 저희 170 넘는데. 170 둘 다 넘어요? 네, 저 172. 그리고 감지기님 제가 170인데. 럭비 선수신가 보네. 되게 크시네요. 예. 제가 근데 이상형이 키 크고 좀 체격 있는 여자긴 한데 어쩌라고 존나 어쩌라고네. 그게 존나 어쩌라고. 아 참고 좀 해달라는 거죠. 아 참고로 해서 어따 쓸 건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인연은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많이 해. 아, 뭔가 방에 계신 남자분들이 다 약간 조리돌림 당하는 느낌이라서 저도 남성분들 틈에 섞일 수가 없네요. 저 화남자 새끼들이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에이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그럼 코트님은 상남자세요? 아 전 상남자죠. 그럴 리가요. 어떤 부분이요? 성격이라든지 뭔가 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아 그런 걸 보고 상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남자죠. 합리적이고. 중남자 정도 될까? 그냥 중남자. 아니 저 중남자 자격증 받았어요. 확실히 한은 아니고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 정도 되네. 중상 남자? 정도? 아니야 중상은 아니고 딱 스윗 중상. 아 저 상남자예요 상남자. 아니 좀 어중간한 것 같아. 쿨한 편이고. 네. 어? 그러니까 중남자. 대차고. 그러니까 중남자. 스윗 중남자. 네 상남자입니다. 에휴. 오, 멋있네요.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네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남자고요. 되고 싶네요. 와 진짜 하남자 같다. 보통 말고 꽃배기 해 그러면. 모래 피우나? 닥쳐. 아, 방 재미 때가리 뒤지게 없다 진짜 쳐돌았다 방. 아니 재미는 본인이 만드셔야죠. 뭐 찾으려고 아니 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왜 남한테 왜 책임을 저도 환경에 다, 근데 이 방에서 가장 재미를 주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 저거든요. 어찌 됐건 얼굴이 재미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진짜 음식물 쓰레기로 맛있는 요리를 못 만들거든요. 폐급으로 아니 못 만들죠. 요리사가 원숭인데 뭔 요리를 재미 없는데요. 호수님 재미 없는데요. 근데 아니, 내가 봤을 아니, 때는 재미가 어느 정도 잘생길 이제... 남자가 감지기님이... 제일 멋진 것 같아.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감지기님이 제일 재밌거든요. 코트님. 네 저도 잘생김이 네. 아, 재미가 없다 재미가 있다 할 수. 아니 애초에 이 방은 구조가 잘못됐어요. 구조가 존나 기형적이에요. 광장이 내팽개쳐놓고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닥쳐 이끌어? 너는. 그럼 네가 좀 이끌어봐라. 그니까. 네가 좀 해봐. 네, 그럴까요? 맨날 씨발 누구님 해주세요. 코트님 재밌게 해주세요.
일단 이 방에 계신 여성분들이 좀 태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제 이 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약간 깔아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애초에 깔고 그냥 원래 이런 느낌. 아 코트님도 여기 들어오실 때 저를 약간 깠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인증됐을 때부터 손인증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까 죄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도 여기 있는 분들이 인증이 안 된 분들이니까 약간 깔볼 수밖에 없죠. 아, 그렇겠다. 맞아요. 저도 이따가 손인증 한번 할게요. 아니 꺼져, 니꺼 안 꺼져. 비우시 새끼야. 손인증은 저도 할 수 있는데. 꺼져. 저 같아서 봐서 뭐 한다고 씨발 어디다 쓴다고. 닥치시고요 저는. 저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뭔 관리야? 저기 길 그, 남자면서 닉네임이 비우신 새끼가. 아니 그 저희 방장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안 만드신 거 자의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타의적으로? 안 만드는 겁니다. 아 스스로 자의적으로 아예 안 만든다. 지금은 네.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기 시발 개뿔 지금 토큰 쳐하고 있으면서 뭘 열심히 해요. 그것도 좀 실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새벽 정말 2시가 이 분야에서 뭔가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긁혔네. 오늘도 일하고 왔다고요. 일을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외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하면서 뭔가 실습도 해보고 열심히 또 예? 유튜브 자료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거예요. 그 분야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도 기분 좋고 그러면 코트님 예예예 예. 그쪽은 왜 그 모양이세요? 아 저는 열심히 해왔으니까 지금 14년을 해오고 왔잖아요. 왜 그 모양이세요? 아니 지금 코트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네. 코트님이 저는 아니 님도 여기서 자기개발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 자기개발이잖아요 코트님한테. 아니 전 지금 일 중이에요 님아. 네 코트님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외적으로 좀 가꾸셨으면 좋겠는데. 외적으로 바꾸는 거가 뭐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외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를. 저는 외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방장님이 타투이스트로 어느 정도 성공하시려면 지금 존나 열심히 했다면서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약간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요. 아 제가 토큰을 얼마나 하는지 아신다고요? 토큰 얼마나 하시는데요? 저 가끔 합니다. 아 그럼 프로필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어? 네. 열어보세요. 아 열심히 안 한다는 말에 약간 좀 긁히셨네. 아 토큰 이거 아이디 못 가요. 왜 못 가요? 네, 프로필 못 간다 그거죠? 닉네임 이력. 못 가요. 네. 아니 방장님 근데 일 얘기하니까 좀 긁히신 게 좀 일 쪽에서 자존감 많이 아직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자존감 아주 최상인데. 애써 부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 부정이 아니라요. 전 21살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그건 멋있다. 수강을 시작해서 수강을 끝난 것부터가 저는 자존감이 높거든요. 근데 아까 그렇게 개발작을 떠셨어요. 거품 무슨 발작이요? 아니에요. 뭐 좀 얘기했는데 바로 외적인 걸로 아니 언제는 인정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방장님이 외적인 걸 얘기를 하려면은 님도 얼굴을 까고 깐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그게 성립이 되죠. 본인부터 그쵸. 지금 뭔가 인증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두 분 일단 그만 못 알아듣는 싸우시고 무식하냐. 네. 저런 년님 그 소리가 서비스업이야. 싸우는 거 알아서 풀겠지. 이제 그만 하시고 오라. 중재하지 말라고. 아 그럼 제가 얼굴 까면 돼요? 코트님. 어? 얼굴을 까세요 그러면은. 얼굴 까시면 네. 님이 외적으로 남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 까지 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얼굴 까시게? 얼굴 깐다고? 이 방에서 최종 우승자는 저 새끼네. 갑자기 깎고 하신다고? 방송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쪽지로. 네. 뭘 둘 다 못생겨 시벌려나. 아니 감지기님. 네. 저 잘생길 남자 저 새끼는 사람 새끼 아닌 거 딱 보이잖아요. 이 방에서 가장 최하층이에요. 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일 아니 갑자기. 채팅을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갑자기. 코트 랄부 주름 닮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올라와가지고. 아, 저 제 방송 왜 음흉하게 그러니까. 반응하고 계세요. 소름돋는. 너무 음침하신데. 존나 음침하네. 너무 음침해 씨발 새끼들아 방구석에서. 긁혔네 음침하다 그러니까. 긁혔네 화났네 빡쳤네. 털 샀어요 지금. 열받았네. 괜찮아요? 와. 아니 이게 채팅창 반응 보고 있었네. 난리가 나 뭐. 아 난 방송 안 해야겠다. 아필 굿이야 아필 굿.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니까 말. 나 방송하면 저런 여자애들이 갑자기 막 와 소름 돋네. 아니 닥쳐 너는 씨발 새끼야. 아니 저분이 제일 웃기긴 하네 감지기님이. 비우신 새끼 영약 감독만 주저리 주저리. 아 코치님 보내주세요.
근데 방송에서 까지 마세요. 귀엽다. 아, 안 까요. 네, 그럼 그 코트님이 평가하는 건 괜찮죠?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아, 솔직히 저는 뭐 괜히 심술나가지고 방장님한테 아, 근데 이 사진은 씨바 너무했잖아요, 니마. 너무 사진이 아, 그럼 제가 아, 동영상 보내드려요? 포샵 존나 왔나보다. 아까 이거 약간 필터 매기고 뭐 스노우로 개지랄 떠는 아... 사진. 아 스노우 안 했어요. 그냥 동영상 보내드려요. 꼬리비 쳐들고 있는데 뭐 자기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느낌. 아 그러니까. 아유 또 발작하세요. 동영상... 말 제 말 막으세요. 아니 제가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내드려요. 아 뭔가 치명적인 표정을 해가지고 꼬리비 그 쳐물고 계시는데. 예. 아 씨발 못생긴 네 새끼가 말이 많네. 아 또 내려졌네. 아 진짜 부끄러운가보다. 바로 내리네. 네. 아니 근데 잘생긴 남자님은 얼굴을 뭐 까든지 말든지 말 끌게요. 풍평스러워. 뭘 거의 씨발 새끼야. 너 꼬도다 계속 욕하지 말자. 아니 새끼야 페피 좆빠지네 그 중신 씨발 무지란 새끼가 얼굴에 자신 없으니까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왜 끈적하는데 비웅실한 장난 새끼야. 뭘 장난이야. 하나도 안 웃긴데 등신 질교 질이네. 아 이거 남자님도 아니 근데 제가 일단은 이 생긴 거 이게 좀 좀 이제 필터 같은 게 많이 먹여져 있어서 그렇지. 근데 아, 본판도 그 안까 좀 쳐 들으세요. 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칭찬 아, 들어가잖아요. AI 사진. 코도 오똥하시고 뭐 눈도 크신 것 같고 약간 고양이상이세요. 그리고 입술 되게 도톰하시고 이거 좀 뭐 만진 거 아니죠? 그냥 그냥 필터만 맨 건가요? 맞아, 귀여워. 그 필터 근데 사진 그 찍는 옵션 자체 눈 크기 막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나요? 안 했다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필터만. 예. 아, 색감 보정, 이분 색감 보정. 미인 인정합니다. 예. 아니 잘생긴 토크온, 남찬님. 토크온 상위 1%예요. 미인인가 보네. 예. 이뻐. 근데 전지현은 안 닮았어. 한숨 아 전지현은 드립이고요. 예. 빠꾸지겄어. 외모 괜찮으신데요? 전지현은 너무 가긴 했어 아무리.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자의적으로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딱 느껴지네요. 솔직히 오, 남자 많이 따를 진짜? 것 같긴 해요. 왜냐 이제 외모가 나쁘지 않아요. 예. 오. 아니, 여자가 단발을 존나 팔랑기네 미친 새끼가 숏 단발을 했는데 단발 했는데 저런 느낌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얼굴 일단 되게 소두실 것 같어요. 아 진짜요? 예. 그 얼굴 숏 남자가 귀여워. 아 두 분 진짜 실친이잖아요, 맞죠? 어제 만났다니까 어제도? 어제도 만났는데. 아, 어제 이쁘신. 아니 근데 두 분 너무 악취미가 있으신데 왜 하세요? 아 밖에서 나가 노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지금. 왜요? 아, 밖에 나가면 재밌는 거 엄청 많은데? 아니 자식 뿌려야 하는 게 우주에 뭔가 어 맞아 항상 자식 뿌리는 게 딱 질색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이건데 아니 닥치라고 시간 하나 더 바른 건 없으니까 아 밖에서는 토크온처럼 하남자 뭐 그 뭐지? 아 왠지 알 것 같다. 아니 근데 이분이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 이쁘지 귀염이니 아니 뭐 이쁘다고 하는 외모가 말하는데. 다는 아니어가지고 사실 사람도 틀린 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외모가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님들아, 외모 인상의 완성은 외모예요. 가르칠려 하지 마. 어차피 늙으면 답이 없는데. 늙으면 답이 없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어쨌건 늙기 전에 젊음을 살아갈 때, 젊음을 느낄 때 외모가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솔직히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마음씨까지 좋으면은.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거죠. 못생긴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과 잘생긴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코트님 고개 내려서 한 번만 보시면 별 뜻 없이 그냥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호감형이라는 게 좋긴 하죠 사실 그 외모가. 근데 이제 뭔가 예 말씀하세요. 잘생긴 남자는 입 좀 다물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비호감이시긴 해요. 잘생긴 남자 닫아 주시면 안 될까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맞아, 아, 근데 이쁘게 네. 태어나고 잘생게 태어난 건 진짜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 그게 근데 최고긴 해요. 진짜 저도 진짜. 맞아. 아니 씨발년이 입 딱치라고 15초 전에 말했는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며. 아, 진짜. 감지기님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몰라 이 개새끼. 잘도 가르쳐 주겠다. 아 MBTI 진짜 별로일 것 같은데. 퍽이라시면 내가 MBTI 같은 거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익명성을 믿고 좀 익명성에 기대서 약간 속에 있는 악마를 표출해내는 거지. 그쵸. 밖에 그쵸. 나가서는 절대 저렇게 행동을 안 할 거란 말이지. 네. 아 맞아요. 아 밖에서 네. 이제 멀쩡한 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척 애교 떨면서 와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제가 방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외모 지상주의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계가 차라리 낫지 전 자연괴물보단 성계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니, 방장이 성형을 했다는 거 아니라. 네. 저 성형 안 했는데. 너 어쨌든 괴물은 괴물인 거잖아. 같은. 아니 그냥 너가 진짜 괴물이고요. 잘생긴 남자님 진짜 괴물 새끼 그 자체예요. 그래 가진 거 하나 없잖아. 개병신 인방 초보다가 인방 초새끼 그냥 돈이 많아 능력이 좋아. BJ가 자기가 알고 있는 컨텐츠 하나 하니까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저 새끼는 아마 배그 방송 보면 배그 저격할 새끼예요. 저 근데 인방 원래 이상해. 음침한 하더니 씨발 새끼 지가 제 이름 침하네. 아니 음침하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아. 아니 그러려니 해. 아니 동조를 했잖아 씨발이야. 아니 제가 네가. 근데 지금 약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 여성분들이랑 대립관계 있다가 사진 보고 나서 제가 태세 변환하는 게 좀 역겹나 봐요. 시청자분들이. 네.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그만큼 외모가 막 잘나서가 아니라 갖추고 있는데 딱 그냥 이 사람들 태도가 보여서 밖에서는 이질을 안 하고 다닐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진짜 멀쩡하게 생겼어. 네, 그렇게 보이니까 뭐 별다른 말을 못 하겠는 거지. 진짜 음흉하고 더러운 새끼는 잘생긴 남자 같은 저런 새끼예요. 그치, 네. 얼굴도 안 까면서. 네. 아, 죽여야 아니, 되는 새끼들 저런 새끼예요. 네. 아, 왜 말을 그렇게. 아니 맞잖아. 근데 코트가 씨발 사진 보고 이쁘다고 하니까 오 그래요? 오 이러다가 뭐 갑자기 근데 사실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미지랄병 떠는 게. 아니 나는 근데 제가 못한 말씀도 있는데 두 분이 어찌됐건 외적으로 많이 갖추고 계시고 솔직히 여자 키 치고는 커요. 170 이상이면. 근데 보통의 여자들은 근데 두 분도 약간 뭔가 좀 결핍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결핍이요? 어떤 결핍이요? 놀 때 지금 밖에 나가면 할 거 없음 막 이러는데 음식 결핍? 아씨 강퇴하면 안 돼 그냥? 네 그냥 끝내죠. 방에 방진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네, 계속 곤약 아, 소리만 하시 아, 네, 내려가서 발가락이나 쪽쪽 빨고 있어? 그러니까 두 분에게 결핍 보였다고 얘기한 건 뭐였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싸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흠뻑쇼 같은 데 가서 흠뻑이죠 약간 워터바 이런 데 가서 좀 젊음을 즐기고 그러는데 골방에서 불 약간 좀 아까 그 손 인증하는 거 사진 보니까 조명도 조도도 굉장히 낮아요. 눈 나빠지게 모니터 쳐보면서 멀뚱멀뚱 남들이랑 이렇게 음흉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야 우리 약간... 어제도 놀다 왔어. 예. 어디서 놀다 왔는데요? 제가 홍대 살아가지고 네. 그냥 홍대에서 만났어요. 홍대 뭐 놀이터에서 뭐 랩배틀 했어요? 뭐 했어요? 클럽을 갔다니까는? 아 클럽 갔어요? 가가지고 못생긴 남자들한테 욕도 했어요. 그럼 클럽 가가지고 뭐 화려한 미러블 조명 아래서 뭐 빵댕이 짝 좀 흔들고 와오셨어요? 아니 저희는 빵댕이 안 들어요. 앉아가지고 네. 와 저 새끼 왜 사랑 구경하면서 둘이서 약간 좀 씹고 있었어요? 진짜 족같은 남자들이 말 걸었어요 근데? 네. 근데 방장한테 말을 거는 빈도가 높아요? 아니면 감지기님한테 말 거는 빈도가 높아요? 글쎄요? 네. 두 분 약간 이런 얘기하면 서로 사이 멀어질 것 같은데 이거 좀 정중하시면 맞춰볼게요. 근데 솔직히 방장님한테 좀 더 말을 많이 걸 것 같긴 해요. 야 이 개새끼야. 감지기님이 옆에서 약간 폭탄 역할 하는 거지. 아니야 아, 저희 일행 있어 저희 그냥 놀다 갈 거예요. 말 걸지 마세요 이 지랄하고. 뭐라는 거야. 맞죠?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네. 강지기님이 약간 그 강지기님이 약간 그 장원영을 닮았거든요. 장원영이요? 장원영을 닮았다고. 아, 왜 그래요? 귀여미님아. 뭘 송강호를 위해 잘생긴 남자님 내려갔으면 그냥 네. 발가락이나 빨고 있어요. 감지기님이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면은 방장님의 시녀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감지기님은 지금 당장 자존감을 채워야 됩니다. 예. 내가 뭘 했다고 자존감을 채우래? 님보다 채우래. 더 님보다 더 훨씬 이쁘니까 같이 아니요, 놀러 나가도 아니요. 자꾸 비교 대상이 되고 자꾸 뭔가 아니 내가 비교 예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니까. 왜 또 들키셨어요? 또 화났네. 열받아 부들부들 뒤지네. 그런 적이 없다니까는 나 지금 손발을 치고 있어요. 감지기님은 방장님의 어떤 자존감 채우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대고 다니는 예, 힐링 같은 역할. 그런 거 그만하시고 이제 감지기님도 좀 더 자아 실현하는 게 어떨까요? 자아 실현 이미 하고 있다니까? 아까 백수지 나는 게 자아 실현이에요? 아 저 왜 그래? 힘들어. 오늘 우는 게 제일 웃기네 진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겁입다.
아, 마당이 진짜 저 감지기님을 약간 키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세요? 여자들의 이런 관계는 진짜 무섭다. 겉으로 아니, 드러나지 그래. 않는. 아니, 아니라니까.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생각하세요. 이 기싸움. 예, 야, 세상에. 원래 그래. 아, 이간질 존나네. 그러니까. 그냥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러세요. 하면 돼.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멍청한 게 아니라 미련해 보입니다, 감지기님. 어, 네가 제일. 응? 네가 제일 멍청해 보여. 네가 아. 제일 미련하고. 아, 두 분 그래도 우정이 지금 몇 년 차 우정인가요? 5년? 한 5년? 아, 5년 되셨구나. 네.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어요? 저희는 뭐 다 공유할 수 있는데. 혹시 막 두 분 막 연애하시는 건 아니죠? 아, 뭐라는 거야? 정신 찐다, 미친 자식아. 아유, 이 개새끼야. 아니, 아니 저런 아니, 사람들은 저...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맥을 끊네. 이은경님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씨발. 저거는 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장 편지 싫으니까요. 이은기영님은 그래도 뭔가 분위기를 볼 줄은 알잖아요. 근데 이 아니, 아이유님은 불알 친구랑 그냥... 씨발 연애 아니야? 그러면 너는 네. 제일 친한 친구랑? 아니 이제 드라마 같은데 막 대도하는 레즈 드립이야. 그건 드라마야, 이 개새끼야. 그건 판타지잖아. 레즈 드립을 쳐, 병신 새끼. 아 진짜 나 이래서 찐따 새끼들은 죽여야 돼. 아 근데 현실에서도 이상한 새끼들 많더라고요. 독군이라서가 아니라. 그쵸, 아무래도 좀 현실에 사람들 상대하는 아이오 같은 새끼 30명 걸려있어. 직업 있으니까. 뒷바닥 나가면 병신 침 질질 흘리면서. 어? 어제 봤잖아. 아 침 흘리는 거 생각하니까. 어제 그 안경 쓴 새끼 생각나네. 야야야, 하면 안 돼. 안경 쓴 사람 많아. 아니 뭐 무슨 뭐 저 클럽에서 뭐 무슨 일 있었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님들 두 명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괜히 죄 없는 사람. 자기들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영향을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둘이서 존나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존나 씹어댔겠죠. 던질 뻔했다니까. 아니 와서 말 거는데 족 같아서 바트를 던질 뻔했다니까는. 아 진짜요? 예. 뭐라고 말 거던가요? 같이 놀래요? 같이 놀래요? 바트 나름대로 쿨한 멘트인데. 바트 이거 시키신 거예요? 이거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아니 못생겼다니까. 왜 못생겼으니까 밭해가지고 펠라가 됐지. 속이 씨발 동네 스포츠몰인데 씨발 어떻게 같이 놀아. 그니까 그럼 남자들이랑 같이 잘생긴 남자 1,2,3 다 있는데 약간 코트님의 마른 버전이랄까? 맞아. 아 제가 마른 버전이 와가지고 갑자기 같이 놀래요 이지라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제 족같았어요. 아니 근데 왜 저로 비유를 하세요? 아 비유할 수도 있죠. 아니야 저 말랐을 때는 잘생겼어요 니마. 인정해. 잘생겼어. 아니 잘생겼는데 약간 동네 스포츠 머리에 까까머리? 약간 병신같이 생겼어.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도 클럽에 갈 수 있어요? 예 오더라니까는. 그니까 어떻게 오지? 놀랐잖아. 놀랐잖아. 아니 홍대는 클럽에 이제 물 관리 이런 거 안 하나요? 물 관리를 안 해도 적당히 해야지 씨발. 그니까 안 해도 적당히 안 해야지. 동네 짜장면 아이스크림 다 오는데. 짜장면이 온다네. 아, 나 이제 태어나서 클럽 안 가본 게 다행이다. 클럽 다니는 년들은 다 남자들 저지랄할 거 아니야 속으로. 아. 아니 그냥 와서 말만 안 걸면 돼. 아 그냥 말만 안 걸면 된다. 근데 말 안 걸어도 깐다며. 아니 말 안 걸어도 까는 게 아니라 와서 굳이 안 얻어 처먹어도 될 욕을 처먹으려고 하잖아. 아니 자꾸 족 같은 새끼랑 눈 마주치면 짜증나지. 아니 근데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그냥 좀 뭔가 아 뭐지? 내 자존감 아사가는 뭐 젖단 새끼가 와가지고 씨발 나한테 말 거네. 그래 그거라니까. 아 급도 안 되는 새끼가. 응. 아, 맞아 외모에도 급이 있죠. 술에 취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그럼 그 못생긴 사람이 고쳐야 될 거는 얼굴이었나요? 네. 스타일도 아니고. 얼굴이랑 스타일 두 개다? 아 스타일은 어땠어요? 약간의 유머? 무릉샘 무신사호 존나 입고 무릉내 나는 새끼였어요? 아니 무신사호 아니야 씨발 어디 호노스걸에서 주워온 반팔티 쳐입고 첫바지 질질 이렇게 끌고 아 진짜요? 오, 네. 아 그런 사람들이 꼴찌한 병 씨발 검은색 패스 존나 두꺼운 거 끼고. 아니 근데 그 정도 남자면은 너네들도 좀 만만하지 않았을까?
어? 우리가 만만하면 어떻게 같이 놀자고 하는데. 미안해. 아니 애초에 입창부터가 그 뭐지? 우리는 줄도 안 쓰고 들어갔어. 아 진짜요? 아니 여자는 원래 외모가 프로패스라고? 외모 자체가 매직패스라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틀 주던데요? 와 지린다 두 분. 바틀 깔아줬어. 야 바틀 그거 캡틴 큐다. 네? 지리네. 지랄아버니. 성비가 안 맞으면 여자를 보낸다고? 성비가 안 맞지가 않았어요. 여자도 줄 존나 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실 땅딸 보년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두 분은 일단 너무 일상적인 이런 대화인 걸 보니까 두 분은 확실히 그런 게 있네. 아니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김영광이요. 저 김영광. 김영광님? 네 배우 김영광. 아 배우 김영광님. 예예. 감지기님은요? 저요? 랄로요. 네. 아. 약간 정신 헷가닥한 그런 사람 좋아해. 정신 나간 사람 좋아한다고요? 아까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 네. 네. 재밌고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밌는 사람들? 네. 어... 전데요? 아... 씨발. 진짜. 나는... 아니 재밌잖아요 저. 새벽 술상 차를 아니 나는 여자들이 이상형 얘기를 아니, 해요. 여자들이 이상형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부합해요. 아니 솔직히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나 재밌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그 재미랑 다르다니까는? 그니까 지금 이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여자들 결이 이상형 달라. 아까 그 감지기님은 결국은 그러면은 재미도 주고 센스도 있고 잘생기고 약간 이런 사람을 바라는 거 아니야? 랄로가 어떻게 잘생겼어? 나는 괴물지님 좋아해. 랄로님이나 괴물지님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외적으로 잘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재미라는 게 아니 어떤 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재미의 그 척도가 뭐예요? 감지기님이 얘기하는. 그냥 일단 아무런 저도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해도 재밌으면. 저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재밌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괴물 좀... 같은 거 좋아하는 거면 코트도 아니,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노래하는 코트님이 말하는 내내 모니터 존나 째려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 이거 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재미가 없긴 했어요. 아니 제가 뭔가 뭐 웃음을 드린다 뭔가 개그맨처럼 웃음을 드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좀 능력 정도는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좀 아닌가요? 감지기님이 생각하는 재미가? 뭘 하냐 자꾸 쟤. 말을 안 하네 감지기님. 그러니까 님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 얼굴 안 본다 그러면 난 이 사람이 되게 약간 모순적이라고 생각해. 얼굴 안 보는데 재밌는 사람. 아니 네 재미 없다고 네 롤도 안 하잖아. 아 그럼 롤 하는 재밌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아 그러네 두 분이 롤을 하네. 아 롤을 하는 재밌는 사람. 아, 감지가. 네. 어 특이하다. 짱나져 있어 저기 코트 품에. 롤을 하는데 재밌는 사람. 저 혹시 저롤 티어 플레인데 어때요? 아 합쳐 잘못해도 돼 있어. 저기 씨빠빠야 짜그라져 있어. 내가 플랜데 뭔 소리야. 감정이 존나 못하던데. 아 이제는 근데 게임을 잘하는 것도 매력이 될 수 있구나. 아 그럼요. 아 그래서 프로게이머 되게 좋아하는 여성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 저 페이커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커가 아니 나는 페이커랑 결혼. 아니 김영광 얘기했다가 페이커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니 김영광도 좋아하는데 페이커도 좋아해요. 페이커 마우스 패드로 쳐맞을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님같이 대바라진 년이랑은 페이커가 왜 만납니까? 할 수도 있지. 아니죠. 할 수도 있지는 아니 그건 가능성이 없는데 그건 가능성이 왜 없냐면은 페이커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냥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에요. 님 같은 코코나는 대바라진 년이랑 무슨 페이커가 연애를 합니까? 아니 근데 좋아할 수는 있잖아 씨발. 좋아하는 건 되지만 될 수도 있잖아 라는 얘기를 그 가정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 그니까 그 희망마저 부수지 말라니까? 아 근데 나도 언젠가 그래도... 랄로랑 웨딩 마치를 할 그 상상을 하고 있어. 아 근데 이런 말 있잖아. 헛된 희망을 가지면 실망감도 커진다. 합쳐 이 개새끼. 찬물 붓고 있어 씨발놈이 싸가지 없대. 무슨 복귀 챌린지야? 아 개웃기네. 아 게임 잘하는 것도 은근히 매력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감지가 발로란트 어때? 아 니나 해. 그니까.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두 분한테
님들한테 들이댄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개 취급을 했어요? 그들도 어제 말 걸었던 그 안경 쓴 남자가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시도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근데... 뭔가 내 하루를 재수없게 만드는 요소였다라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 제가 페이커 좋아한다고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뭐 페이커가 방송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겠어요. 사회자들이 사회자들이 확실한 건, 페이커한테 예. 확실한 건 근데 진짜 이 외모 이거 뭐 남녀 그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 네. 애들이 어려서 그래. 뭘 어려? 이 직콩만. 야, 너는 나이 처먹었는데 왜 그래? 나이 먹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희보다 조금 더 처먹었어도 어? 더 어리기라도 하든가. 모자란 년들아. 그러니까 어리기라도 하든가. 이 씨발 늙다리. 그래. 조금 괴물 년들아 알았다. 니는 면상의 괴물인데 어디 알았다. 왔고 안 보고 일단 까내리는 버릇 붙어 있는 개 버러진 년들아. 열심히. 그럼 면상을 까봐. 나도 깔게. 까봐. 어, 오. 까. 그러면은. 그러면 얼굴 까봐. 이제 중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은기 형님이랑 감지기님이랑 두 분이서 진검승부 하시는 거 어때요? 나는 이제 일기토 뜨세요. 좋다. 네네. 현실 괴물이면 씨발 놈아 짜증나. 나도 이토콘 세계에서 혼수 한번 둘게. 네가 뭔데 훈수를 둬 나한테. 혼수 둘 수도 있지. 상상도 하는 년이. 아니 상상이라도 하는 년이야. 너 상상 좀 해. 팬티 드레스 입을 거예요. 랄로 좋아할 거예요. 걔들은 니들 이름 몰라도 몰라 이 버러지 새끼들. 아니 몰라도 해 씨발놈아. 아, 혼수 한번 둘 수도 충분 한 번에 이렇게 발작을 하나? 아 그쵸. 아 존나 웃기네. 아 김영광님 진짜 아니 모델 출신 연기자들이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좋대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모델들만이 아, 풍기는 어떤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죠? 모델들이 예. 풍기는 그 아우라. 예. 이수혁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 이수혁 씨발. 아 존나 좋아.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저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알파메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니까. 그럼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지? 씨발. 그니까 저희는 무슨 죄를 졌지? 아니 근데 전 괜찮습니다. 저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전 연애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니, 배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꼭 얼굴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능력이 받쳐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매력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저한테 거예요. 매력을 느낄 저기, 수도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저기 이게 뭐야? 저기 위에 배경도 없고 지풀도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까요? 그러니까 인생 족같다. 아니 나는 확실한 건 이런 미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랑은 진짜 연애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 밖에서는... 가면을 쓴 것도 이게 가면이 보통 몇 미리가 아니라 이거 이 사람들 가면 막 6cm, 7cm짜리 존나 큰 가면 끼고 다니는데 진짜. 이분들 왜 광동면을 쓰고 있는데? 아니 남자친구 사귀면은 다 보여주지 않나 이런 거? 안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그게 기운이? 아니라 님들의 이런 그 모습들이 남자친구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 내 여자친구 재밌네가 아니라 어 씨발 이 년도 존나 음흉하네 무섭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오히려 아 인연은 진짜 가식이 없구나 내숭 안 부리고 아니죠 아니죠 솔직한 거랑 있어. 무례한 거랑 구분할 줄 아는 남자라면 님이랑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와 내 여자친구 존나 웃기네 솔직하네 이게 뭐 어때 라고 하겠지만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구분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면은 님은 개병신 취급당하겠죠. 맞아요. 저 같은 남자는 그런 걸 구분 잘하거든요. 닥쳐요 병신아. 그러니까 상견례 갔을 때 나중에 장모님한테도 그 지랄 하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뭐하겠냐?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하니? 싹퉁바가지 없이. 근데 밖에 나가서도 이랬으면 토크는 안 했지. 아니 두 분이 근데 어리니까 저는 충분히 이런 어린 게 이제 치기 어린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기백 있네 두 분 다. 그러니까. 근데 나이를 근데 조금 처먹어가다 보면 본인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기세도 꺾일 것입니다. 그렇죠. 21살이면 아, 지금 갑자기 씨발 덕담하는 척하다가 악담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 현실. 원래 그 나이 때는 무서울 게 없죠. 네, 그래도 이 방에 있는 남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아 그럼 네, 네. 너희 최고야. 대단해 그냥. 그럼 싸물고 있어. 알아서 할게. 병신 같은 년아. 지인생 하나 알아서 못하는데 비우신 뭘 알아서 하는지. 이거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나 똥똥도 살 줄 아는데? 오줌도 살 줄 아는데? 그거는 씨발 새끼야 당연한 대변 활동. 대변 활동 야무지게 하시는구나. 그럼 역대변 훈련을 해봐. 네가 똥을 좀 제대로 가리나. 네. 아니 저분이 인력 중에서 베뇨랑 배변 활동 잘하는 게 이제 좀 자랑이구나.
네. 밥은 제대로 처먹냐 그러면? 똥을 좀 제대로 싸면? 어떻게 먹긴 하더라. 뭐? 어떻게 먹긴 하더라. 근데 미래에 님들끼리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와 존댄다. 목소리 기억이 나야지. 할복하겠지 그때 나는. 니가 기억해서 뭐하게. 아휴 진짜 불알 새끼. 얼굴 안 까실 거예요? 이게 뭐였니? 아니 두 분 진짜 그럼 얼굴 까고 한번 붙으실 거예요? 파이트 한번 할까요? 근데 이은 교수님은 별로 이제 좀 외모 까는 거를 탐탁지 않아 하실 것 같긴 하네요. 외모도 그렇고 굳이 이 정도의 끝난리를 왜 현실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야? 뭘 현실까지 끌고 가야 돼. 면상 까는 게 어려워? 근데 네, 인터넷의 모습도 현실에 내가 만든 거예요. 현실에 나의 다른 모습인 거죠. 너무 이걸 이분법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의식과 이것도 내 있잖아요. 모습이니까. 네. 붙지 마라. 진행시켜. 괴물일 수도 있지. 아 너무 재밌다. 누가 어, 진행시키는 네. 거야? 누가 진행시켜라고. 아 못하면 하지 마.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데 혼자서 계속하고 있네. 아 골반이 왜 이렇게 아프냐? 어제 뭐 클럽에서 빵댕 흔드신 거 아니에요? 힘들었다니까 어제? 아 저는 아니 저희는 빵댕이 안 흔들고 그냥 깔짝깔짝 돼요. 깔짝깔짝 깔짝깔짝 거리는 게 더 힘들어. 허리가 아프더라니까. 씨발 빵댕이 못 흔들어. 늙어가지고 누가 저 누가 저 빵이지? 내가 빵했다. 어디 주전자 끌냐? 주전자 끌는 어디? 진행시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님 인생 진행시키라고. 인생을 멈춘 채로 항상 남들에게 진행만 시키라고 그러세요. 멈춘 것도 아니고 뒤로 가고 있죠. 네. 아,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두 분 재밌었습니다. 네. 아, 나 가래가 왜 이렇게 끄냐. 아 죽겠네 그냥. 아아아아 아직 먹고 가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군필자방이니까 나가주세요.